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그 심어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이 회복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정신과 의사가 쓴 그 마음 청진기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그 저자는 그 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는 좀 반복하는 주장이 있는데요. 그게 이겁니다. 우리 안에는 자기 치유의 원천적 생명력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풀어가는 책인데요. 정신과 의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매일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이분 말씀이 그 힘든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치료 현장에서 환자들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때로는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그런 변화를 많이 목도하기 때문에 보람이 더 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 인간 안에 내재된 생명력이 있다는 것. 자기가 오래 이제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보살피면서 내린 결론이 이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서운 화마가 휩쓸어 재만 남은 산야에도 다시 수목이 자라고 방사능 유출로 오염된 도시에도 다시 꽃이 피어나고 기름으로 뒤덮인 바다도 스스로 정화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기 치유와 자기 정화의 원천적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우리의 DNA 안에 이 회복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꾸 오해하시는 게요, 막 굉장히 정신력이 강하고 혹은 그 공부를 그 분야에 전공을 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회복력이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력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면 좋겠는데요. 또 다른 책입니다. 이 책 제목은 하버드 회복 탄력성 수업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호스피스 환자, 트라우마 생존자, 의사 등 수천 명을 만나본 뒤에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다. 생물학적 그리고 환경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회복 탄력성은 모든 사람의 내면의 본성적인 자질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게 전문가들이 오랜 경험을 통하여 또 임상을 통하여 내린 결론들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회복력은 놀랍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제 손톱이에요. 몇 달 전에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게 시커멓게 죽었거든요. 완전히 민망할 정도로 이 새까맣게 손이 죽어 있었는데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차문에 이 손톱이 끼우고 막 밤새도록 엄청 아파하다가 이제 그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여기 성장 손톱을 자라게 하는 성장 세포가 있는데 거기를 다쳤대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 손톱이 이제 기형으로 자랄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이제 손톱이 안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뭐 마음이 섬뜩하죠. 아니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의사 전문가들의 우려와는 달리 완전히 그냥 잘 회복이 됐거든요. 저는 이 새로 살아난 이 손톱을 보면서 그 구약의 인물 삼손, 이 삼손이요, 막 여자나 밝히고 평생을 인생을 허비하다가 그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사를 다 까먹어버리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이제 머리털 깎이고 두 눈 뽑히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 과정에서 딱 한마디가 내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상징적인 표현이죠.
자기의 실수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몰락해버리고 머리 깎여버렸지만 머리털은 새로 자라고 있더라. 이게 저는 상징적으로 항상 제 마음에서 이제 좀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또 좀 그 번아웃 되고 이럴 때가 되면은 이런 말씀이 또 올려져. 머리털 다시 자라요. 내가 지금 좀 힘이 들고 내가 지금 좀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지금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머리털은 다시 자라는 거예요. 손톱은 다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풀어나가고 싶은데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무슨 일로 그렇게 아프셨어요? 어떤 일로 좌절감을 겪으셨고 아이고 이제 나는 이제 끝이다 이제 나는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끝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묘사할 때 그분은 생명이다 그분은 빛이다 이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흐름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그들이 맞닥뜨린 첫 번째 대적해야 되는 게 그게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은 인간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이중으로 된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그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그 명성이 여호수아 6장 27절입니다. 아 1장 27절입니다. 아 6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명성이 자자해요. 이겼습니다. 난공불락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럴 때 바로 찾아오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 그 여호수아로부터 백성들 마음에 이제 교만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공 안에 실패의 요인이 있는 거예요. 뭐 잘한다 잘한다 그건 이제 망하라는 요인도 같이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전투 대상인 아이성을 보니까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이라 그랬잖아요. 막 기고만장했죠. 막 교만이 머리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이건 뭐 다 갈 필요도 없다 몇 명만 보내면 이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만 비참하게 패배하고 그 쓰라린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 7장 5절 아닙니까?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져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는 쓰라린 패배로 그렇게 끝나는 게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력이에요.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래서 그들의 내면이 회복되어가는 과정을 이제 풀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처음에는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잘못 맞출 뻔했습니다. 5절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오늘 본문 6절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할 뻔했죠. 아니 이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지도자의 회개가 민족을 살린다. 이런 주제로도 제가 말씀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아간의 범죄로 이렇게 절망에 빠진 민족이 또 다른 한 사람 지도자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났다. 한 사람 지도자의 중요성. 제가 이렇게도 제가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건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그들이 범죄했고 여호수아가 지도자 여호수아가 회개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회복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저 난공불락 여리고성도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 안에 찾아온 그 성공 안에 패배의 요인이 들어있다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아이성에서의 패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가 이미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됐다는 거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뜻인지. 여호수아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둔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교만한 그들 내면에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 쓰라림을 주신 게 하나님의 치유의 시작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일로 지금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신 분이 계십니까? 제 인생도 돌아보면은 그랬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고요. 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주일 설교를 마치고 나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교 준비를 이것밖에 안 해가지고 이 한 주로 사는 성도님들인데 그러면 집에 가면은 마음이 힘들어요. 막 굉장히 힘들어요.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마음은 녹아요. 그러면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참 부실하게 설교를 준비도 잘 못하고 그래서 부실하게 설교한 적은 뭐 제 기억에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두 주 연속으로 그렇게 부실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부실한 준비로 설교한 그날 반드시 저에게 마음을 아프게 만드세요. 불면증을 주세요. 하나님께 저에게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주세요. 그래서 치유가 그 아픔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오카노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한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가르침은 이거였습니다. 설교 준비 안 했니? 단에 쓰지 마라였어요. 그 표정도 잊히지가 않아요. 설교 준비 안 했니? 단에 쓰지 마라. 그러면서 예를 드셨는데요. 그 당시 타락한 어떤 부흥사를 예를 드시는 거죠. 부흥사가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허구한 날 싸돌아다니고 그리고는 주일날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제멋대로 설교를 하는데 만약에 그날 수치를 당하고 설교 준비 안 하고 설교했다가 막 그냥 막 말로도 할 수 없이 창피스러운 일을 겪고 실수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은데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설교해오던 그 가락이 있으니까 적당히 30분을 때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니, 뭐 이렇게 적당히 해도 뭐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설교 다 은혜 받잖아, 봐. 이게 누적이 돼서 그 사람이 망한다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이 저에게 거의 마지막으로 주셨던 강력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설교 준비 안 했으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는 게 축복입니다. 막 저녁에 잠이 안 오고 막 우울하고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두 번 연속해서 제가 설교를 부실하게 준비한 적은 감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하나님이 저를 가만두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분 계세요? 막 너무너무 아프세요? 그걸요 이제 난 끝이야 이렇게 받으면 그거는 진짜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고 계셔서 그래서 아픈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화인 맞은 양심 아프시다 않아요? 그 정도 하고 아프던가요? 안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죠. 지난 세월을 되짚어보면은 쓰러졌던 순간들이 많거든요. 그 모든 게 다 치유였구나. 그 모든 게.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건강하게 설 수 있게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후 승리는 주님이 이미 하셨어요.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의 이 땅에서의 겪는 아이성 패배와 같은 이런 실패들은 최후 승리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게 된다면 우리는 낙심은 있어도 좌절은 없습니다. 또 일시적인 좌절은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좌절은 없습니다. 왜? 그게 알고 봤더니 치료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과정과정에 개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내면을 다루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 이승패배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내면을 다루시는데 두 가지 두드러지게 제가 발견하는 주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뭘 회복시켜 주시느냐, 그 내면의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여호수아가 겉으로 보기는 막 그냥 하루 종일 회개 기도하고 막 머리에 죄를 무릅쓰고 엄청나게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요, 그 내용을 보면 문제가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내면의 관점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라는 그 내용이 여호수아 기도 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본문 여호수아 7장 7절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뭐가 슬프냐?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게 형식은 회개인데요, 하나님께 책임 전가예요. 물론 여호수아의 중심은 아니 이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는 거 이거 어떡하시렵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관점이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만히 보니까 모양새는 막 그냥 막 다 갖추었어요. 막 형식적인 건 머리에 죄를 무릅쓰고 막 다 갖추었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책임 전가. 이거 저는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의 태도랑 여호수아가 똑같은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내 책임입니까? 당신이 준 여자가 유혹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그 여자를 보세요.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네.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책임 전가가 많아요. 부부 가정에 딱 가보면요, 몇 마디 대화해보면 알아요. 얼마나 그게 익숙했는지 목사 앞에서도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런 거 아니야? 뭐 어떤 분은 막 대놓고 말해요. 목사님, 내가 처녀 때는 괜찮은 여자였다고요. 내가 이 남자 만나고 이렇게 됐어요. 그 이렇게 된 건 맞는데요, 내가 봐도 좀 부실해요. 암만 생각해도 처녀 때 좋았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쭉 그랬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언어를 봐야 돼요. 텀만 나면은 남 탓이에요. 텀만 나면 우리 교회가 왜 이래?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좋은 사람이 모이면 저절로 좋은 교회가 되는데 그 사람이 다녀서 교회가 이렇게 된 거죠. 맨날 우리 교회가 왜 이래? 어떤 교회 가서 이 말을 안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교회에 이분이 가면서 교회가 또 그렇게 될걸요? 교회는요, 좋은 사람이 모이면 좋은 교회가 돼요. 그 사람이 바뀌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기도를 합시고 하는 게 여호수아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탓이에요. 이건 내 마누라 탓이에요. 이거 우리 아버지 탓이고요. 우리 엄마가 어릴 때 상처를 줘서 이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에서 놀라운 거 발견했는데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인생에 영향을 안 미친대요. 내가 지금 자료 모으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꾸 뭐 어릴 때 뭐 상처 그러는데요, 어릴 때 상처가 그 사람 인생에 영향을 안 미친대요. 이게 지금 그분만의 주장이 아니라 거의 지금 이 시대 전문가들의 거의 정설이에요. 자꾸 누구 탓이요, 뭐 누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는 그게 지금 여호수아의 관점이 인간적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정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11절에서 이렇게 교정을 시켜주세요. 내가 왜 일하지 않았는지 아니? 그거는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기 때문이다. 교회 오셔가지고요 아파요 하나님 이것도 만져주시고요 여기도 아파요 이것도 만져주시고 이렇게만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달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저는 회복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를 진단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토미 테니가 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이 책을 이제 지난주에 제가 다시 이제 이것을 살펴봤는데요. 이 저자가 맨 앞에 책 전체를 어우르는 사례 하나를 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막내딸 어릴 때 겪었던 일인데요. 이 아빠가 이제 어린 막내딸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규모가 좀 있는 엘리베이터 같아요. 자기가 탈 때는 뭐 손님이 거의 없었는데 매 척마다 서면서 사람들이 계속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꽉 찼습니다. 이 아빠가 이제 그 아이를 잠깐 생각을 못한 거죠. 이제 손잡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애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 어린 막내딸이 그 조그만 아이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시선으로 자기 아빠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안아주세요. 답답해요. 밑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보다 더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이런 요지로 자기 보고 안아달라 그러더래요. 지금 그 아이의 눈높이로는 사람들이 무릎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어른들의 핸드백이 그 아이를 툭툭 치고 이러니까 다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 아이가 요구한 게 안아달라고. 저자가요, 이 토미 테니가 이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기가 막히게 풀이를 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저쪽 안아주세요. 저는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싶어요. 이게 예배래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난 엿새를 되짚어보는 거예요. 제가 미국 집회에 잠깐 비우고 온 사이에 이놈의 나라에서 뭐 해괴망측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다고 그러질 않나, 또 좀 있다가 또 여자가 남자가 됐다 그러지를 않나, 그리고 또 뭐 어제 제가 우연히 봤더니 그것도 이제 이쪽에 여자가 자꾸 이제 네 자꾸 그 가슴이 그래가지고 자꾸 너를 여자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또 가슴 절제 수술을 받았다 그러질 않나, 그러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거기에 지금 놀아나가지고 피눈물을 흘린다 그러지 않나, 이게 도대체 지금 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고요. 그걸 부끄러움 없이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됐다고 그렇게 그거 발표해가지고 이렇게 사단이 난 거 아니냐고요. 저는 바퀴벌레론 집에요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나오면 이미 엄청 지금 그 농 밑에 많이 들어있는 거, 이걸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실수로 어떤 성도에게 상처를 줬다고 하면 이게 말로 실수해서 이 사람이 지금 상처를 흘려 눈물을 흘리면 이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 수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이다. 그 한 분의 상처받아 우는 걸 간과하면 그거는 목회자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시대를 보세요. 흘러가는 걸 지금 보시기 바래요. 지금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그게 뭐 아주 악한 어떤 소수의 뭐 행위였다고 이렇게 치부할 수 없는 건 너무 당당한 태도들이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본질을 구해야 돼요. 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관점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처럼 때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좀 안아주세요. 저는 이 세상을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치유의 첫 단추가 이거예요. 그게 잘못된 기도를 교정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회복이 있는데요, 그 회복은요 미봉책이 아니세요. 원점으로 되돌려 주시는 은혜예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자, 아까 7장 11절에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셨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리고 12절에서 경고하십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바로 그 다음 13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거 여러분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3장 5절에서 보셨잖아요. 여러분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가장 원리적인 말씀이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원론적인 지침이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분 내가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일은 내가 한다. 일은 네가 아니라 내가 하니까 네가 하는 일은 성결케 하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을 가져야 되는 거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amazing things라고 복수를 쓰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간도 마찬가지예요. 아간이 그 훔친 걸 보면은요 굉장히 그 과정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그가 나중에 이제 들통나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간이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중요한 게 보고예요.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무슨 뜻이죠? 보기 전에는 탐내지 않았습니다. 보고예요. 우발적이에요. 보고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3장 5절에 주신 큰 그림이 아간에게 없는 거죠. 큰 그림이 그에게 있는 게 뭐예요? 내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할 거다. 이까지 외투 한 벌 이 정도겠냐? 하나님이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니까 너는 성결해야 돼. 정직해야 돼. 이런 거 훔치면 안 돼. 이게 정리가 안 된 게 아간이에요. 우발적인 거죠. 여기 누가 대놓고 사기치는 분이 계시겠냐고요. 보고예요. 사기당하는 사람들도 거의 다 우발적이에요. 그럴 때 유혹당할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주셨던 지침을 떠올리는 거예요. 제가 특세 때 막 이제 새벽에 졸리기 쉽고 하니까 막 과장스럽게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좀 막 천박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저요? 성추행 절대 안 한다고. 내가 미쳤습니까? 내가 성추행하게. 내일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내가 왜 그딴 짓 하느냐고 막 굉장히 이것보다 훨씬 더 저속하게 막 제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거룩을 추구하는지 아세요? 야망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은 절대 성결 기준에, 제가 지난 여름에 하나님이 자꾸 분당 우리에게 문제가 많다고, 분당 우리에게 그 고칠 게 한두 가지 아니라고, 그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고 계속 제게 하나님이 3주 내내 그 말씀을 부담을 주셨을 때, 귀국하자마자 이거부터 만들었잖아요. 거룩과 성숙, 이거는요 기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교회 사이즈 규모 이런데 신경 쓰는 것은 저질 중에 저질입니다. 이 교회가 거룩한가? 여러분 가정이 성결합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거룩을 가르치세요? 안 가르치신다면 여러분 안에 기대감이 없어서 그래요. 참 부실한 나 같은 인생,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해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것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거룩을 가르치죠. 막 살지 마라. 네 유익을 위하여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들면 안 된다. 거짓말은 흉내라도 내지 마라.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강아지를 갖고 놀 때요, 이제 먹이를
줘야 이 강아지가 이 강아지 엄청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오라 그러면 이 토이 푸들은 머리가 좋아갖고요. 이리 와 그러면 접수를 안 시켜줘요. 웬 개가 짖나 그러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신용을 해요. 이래가지고 자 먹이 먹이 자 그러면 내가 그 야단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개한테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신용하지 마라. 농담으로 또 이렇게 거짓말을 못하게 해요. 그 입에도 그렇게 담지 마라. 그러고 보면 저는 한 번씩 하는데 농담으로라도 자꾸 둘러대고 과장하고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의 의무는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아까 여호수아가 막 하나님한테 막 대들잖아요.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너가게 해놓고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냐 그럴 때 하나님이 아까 범죄했다는 건 뭐래? 내가 일할 수 없는 환경을 네가 만들었다. 내가 일할 수 없는 환경을 네가 만들었다. 뭐죠? 너희가 할 일은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거. 내가 할 일은 amazing things,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 이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하나님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결론은요, 두 가지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억할 거는 최후 승리, 온전한 승리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에서 좀 어떤 그 전투에서 패배하고 뭐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이런 일들은 영원한 패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 축구 선수 출신 이영표 선수, 독실한 크리스천 아닙니까? 이분이 언젠가 TV에 나와가지고 한 말을 제가 글을 읽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뭐 엄청난 그 실력을 가진 선수 아닙니까? 그래서 뭐 세계적인 구단에 그 토트넘에 이제 입단을 하게 되니까 많은 기자들이 몰려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래요. 당신은 축구 선수로서 어떻게 슬럼프 한 번 없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지 비결이 뭐냐? 자꾸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이영표 선수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슬럼프가 많았는데 너무 중요한 경기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또 그 패배 때문에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오늘 본문으로 치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이런 적이 자기는 많았는데 왜 사람들은 이런 슬럼프 한 번 없이 승승장구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건가? 그걸 제가 깊이 생각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나는 그런 슬럼프가 많았는데 사람들은 내가 슬럼프 없는 선수라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걸까? 그래서 자기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이영표 선수가 하는 말이요, 아 내가 실패가 참 많았는데 그런데 그 실패가 나를 실패시키지 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유명한 말을 제가 머리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해줬습니다. 내가 실패를 실패시켰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실패를 실패시켰다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실패가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실패를 실패시키는 거죠. 단발로 끝나는 거죠. 아까 제가 설교 얘기해드렸잖아요. 참 내가 좀 설교 좀 부실하게 준비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 이것밖에 못 전했구나. 그럼 그날 실패한 거죠. 그러나 저는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종이 또다시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잖아요. 두 주 연속으로 제가 이런 부끄러운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곧 올라올 거예요. 다 뒤져가지고 있던데요. 두 주 연속 죽순 거 아마 올라올 거라 반드시 올라올 건데요. 그거는요. 내가 정성이 부실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뭐 왜 그런지 아무리 잘 준비해도 또 두 번 연속 뭐 죽을 수는 있겠지만 제 마음에서 구호는 이거예요. 내가 실패를 실패시켰다. 한번 선포하고 저를 따라 선포하고 이제 오늘 결론은요 굉장히 특이하면서 은혜롭게 맺을 예정이에요. 자 이거를 한번 선포하고 제가 이제 결론을 아주 기가 막힌 결론을 제가 소개할 텐데요. 저를 따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실패를 실패시켰다. 실패를 실패시켰다. 최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내가 삶 속에서 겪는 아이성에서의 전투와 같은 과정에서의 실패에 너무 무게를 두지 마시기 원합니다. 거기에 너무 모든 걸 다 긁어놓은 내 인생 끝장이야. 없습니다. 그런 거. 실패를 실패시키는 거예요. 이 한 번은 내가 실패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야. 이 실패를 가지고 승리의 길로 난 나아갈 거야. 오늘 결론은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유아 세례를 아까 베풀었잖아요. 그 유아 세례 젊은 부모님 중에 송이안 성도님 엄마가 계세요. 놀랍게도요, 이분도 초신자예요. 이분이 지난 10월 18일에 세례를 받은 분이에요. 본인도 초신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다락방이 진짜 중요합니다. 공동체에서 같이 예수 믿고 이제 다락방에 참여하면서 믿음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지금 나 혼자 예수 믿는데 믿음 안에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면서 그래서 이 아이에게 세례를 자기가 담보로 내가 나 세례받았고 우리 아기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기를 원한다고 오늘의 결론은요. 그분의 참 눈물 흘린 변화받은 사람이 자녀를 향한 뜨거움을 그렇게 표현하는 간증으로 오늘 설교 결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부족한 저의 입술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올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메마른 저의 심령을 성령께서 덮어주시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저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부족한 엄마입니다. 수면 부족과 피곤함을 핑계로 제가 힘에 부치고 한계를 느낄 때마다 아이를 탓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엄마였습니다. 그렇게 하루에도 여러 번 저로 인하여 상처받은 제 아이의 얼굴에서 아이와 함께 울고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이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의 팔을 붙잡고 하나님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달라 울부짖기만 했던 저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생명인 상우와 서빈이의 엄마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남들 다 쉽게 하는 그 일상마저도 버거워하던 저에게 매번 넘어질 때마다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서약한 이 약속마저도 지킬 능력이 없는 엄마지만 지혜가 부족한 때마다 꾸짖지 않으시고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늘 삶에 지쳐 있었고 우울했던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삶에 대한 감사를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 우리 서빈이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빈이의 삶의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서빈이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아이가 실패와 실수를 경험할 때마다 기다려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담대히 다시 일어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발 밑에 작은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꿈을 품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웃들의 손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따뜻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기뻐하기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영광임을 아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서빈이만이 아닌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 기도의 책임을 다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믿은 지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놀랍게도 저 젊은 엄마 초신자분의 자녀를 향한 기도문이 제 설교를 요약해 놓은 것 같잖아요. 인간의 시선으로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자기 아이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을 복을 비는 그 어머니의 기도문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총체적으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이 찬양을 한 번 부르고 두 번째 부를 때 오늘 유아 세례받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제가 단위로 초대를 할 계획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십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어린 아이들과 그 부모님 함께 초대하며 찬양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마음을 다하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이절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여러분 손을 쭉 뻗어 널 부르신 뜻,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 늘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늘 이끄신 믿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두를 향하여 축복합니다. 널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신 믿네. 같은 기도를 두 분으로 나누어서 드리시면 좋겠는데요. 단에 올라온 이 유아세례 받는 아기들과 그 부모들을 위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순결하고 깨끗한 아이들이 이제 이 땅에서 겪어내야 될 상처와 아픔, 마음이 아파요. 악한 것들이 그 순결한 흰 옷에 흙탕물을 뒤집어 끼얹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항상 흰 옷으로 갈아입혀 주세요. 항상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셔서 패배는 있을 수 있지만 패배를 패배시키는 저들이 되게 해주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먼저 단에 올라와 세례받는 우리 아기들과 젊은 부모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시대의 악한 것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축복하며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 부족한 종이 저들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 저들을 부르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우리들을 향한 놀라운 사부를 풍량하지 못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아버지 실수하고 실수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 실패를 실패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아버지, 오늘 유아세례 받는 주님 아기들과 아버지 저들의 젊은 부모를 위해 하나님 사랑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아픔이 찾아오고 저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눈물은 일들이 많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딸지라도 그때그때마다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힘을 얻어 나아가고 좋은 행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실수가 더 나은 성공을 위한 선행돌이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려고 한 거 아닌데 의도하게 다르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하려고 한 게 그 아이에게 참 결과적으로 혼란을 가져다 주게 하는 일이 우리 부모들에게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이성에서의 그 실패가 그것이 영원한 실패가 아니도록 새롭게 회복력을 가지고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주자주 실패하고 자주자주 넘어지고 자주자주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는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승리하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실패를 실패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가 오히려 더 큰 승리를 위한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쁨 가지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 또 다른 아버지 실패를 만나고 아픔을 경험한다 할 때에 실패를 실패시키는 한 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